손도범 공장입니다. 오늘은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하면서 만난 녀석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로니아 열매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놈들이 이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새들이 때로 몰려오면서 사실은 열매를 과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새들이 집단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아,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또 열매 과대지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알을 나눈 갈색날개 매미충 열매 알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징그럽습니다. 열매를 수확해서 선별하려고 갖다 놨더니 노린지 한 마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네요. 참 이놈은 어디 있다 왔는지. 그래도 아직도 아로니아 열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열매가 매우 쪼글쪼글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실까요? 지금 열매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쪼글쪼글해졌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매를 고르다 보니까 그 속에
또 달팽이 한 마리가 또 움직입니다.